크리스천의 영화 리뷰 황시네. 크리스천의 눈으로 영화를 분석하는 시네마 리뷰 황시네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코너로 선보이게 됐는데요. 매주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이 영화 속 메시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이 먼저 두 가지 있는데요. 영화 리뷰라는 특성상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제가 게스트분과 함께 직접 장면을 재현해드리기 때문에 왜곡되고 다소 과장된 발연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황신회에서 함께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원주 흥업감리교회 황진문 목사님, 그리고 원주제일감리교회 박현설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소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흥업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황진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원주제일감리교회에서 중등부를 맡고 있는 박현설 전도사입니다. 황진문 목사님께서는 일단 영화를 소재로 말씀을 전하신 지 오래되셨다고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대안학교 교목으로 일을 했는데 아이들이 예배에 잘 반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붙잡은 게 영화였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화를 통해 말씀 전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영화를 얼마나 자주 보세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고요. 뭐 한 달에 한두 편 정도 지금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볼 때마다 좀 약간 이거를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지 이런. 네, 그게 제가 영화를 보는 목적입니다. 그럼 막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보시는 거는 또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말씀을 전할까? 그게 사실은 제 숙제이기 때문에 영화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 약간 사명감으로도 또 영화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도사님은 평소에 영화 좋아하세요? 네,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본 영화? 최근에는 오두막이라고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해서 한 지금 네 번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요? 네. 지금 너무 이제 기독교 방송국 프로그램 한다고 오두막을 네. 말씀하신 건 아니고. 네. 정말 아니, 최근에 본 영화가. 네. 그러니까 저 혼자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한 영화에 꽂히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니까 대학원에 있는 한 친구랑 또 연결이 돼서 그 친구랑 같이 도서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 도서관에서.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다 이렇게 영화와 친숙한 분들이 이제 황신회에서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이 코너를 또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또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어떠셨는지요? 사실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도 있었는데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준비해서 이름에 걸맞게 황신회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제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황신회. 황진문 목사님의 이름을 걸고 만든 코너니까요. 네.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영화를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랑도 영화에 대해서 자주 서로 어땠는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황진문 목사님 이제 영화 설교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서 우리 황진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영화를 또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서의 또 기독교적 메시지를 찾아보는 그런 첫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소개해주실 영화는 뭘까요, 목사님? 네, 오늘 나눌 영화는 소울 서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사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날까요? 삶이 힘들 때? 네, 맞습니다. 바로 위기 때입니다. 인생의 위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사고와 질병,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또 물질적인 가난에서 오는 어려움 등등 수많은 문제가 인생 앞에 놓여 있지요.
어쩌면 그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와 같습니다. 소울서퍼라는 영화를 보면 어려움을 당한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한 소녀가 나오는데 그녀는 장래가 촉망되는 파도타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연습 도중에 불행한 일을 만납니다. 상어가 그녀의 왼팔을 물어간 것이지요.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도 가까스로 목숨은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베서니는 침착하게 위기에 대처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는데 의식을 회복한 딸과 병상을 지켰던 아버지의 대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안녕, 잠만보? 네. 좀 어떠니? 나아졌어요. 언제 다시 서핑할 수 있죠? 지금은 바쁘니? 조금요. 곧.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던 아버지와 딸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베서니는 말씀을 잡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기에 성공합니다.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드에서 일어나서 균형 잡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혹독한 훈련의 결과 그 어려운 걸 해내게 됩니다. 아니, 두 손으로도 힘든 서핑을 한 손으로 해내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피나는 훈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훈련 끝에 참가한 첫 대회에서 그녀가 비록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승의 버금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냅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이 몰려와서 베서니와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잘했어, 베서니. 오예, 베서니 해밀턴. 잘했네. 최고야, 최고야. 베서니 최고. 해밀턴 너만큼 강한 사람은 없어. 베서니, 베서니. CBS 박현석 기자입니다. 오늘 우승 못해서 속상하신가요? 이기러 오지 않았어요. 서핑하러 왔어요. 베서니, 묻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어요. 만약 그날로 다시 돌아가 서핑을 안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나요? 내게 일어난 일을 바꾸진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설 이런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요. 두 팔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죠.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번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염려, 그 걱정을 기도로 맡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없는 두 번째 것은 두려움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전도사님,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없는 세 번째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베서니 해밀턴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파도타기 선수인데 팔을 잃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 세 가지가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이제 점검합시다.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그게 뭘 잃어버리고 사는 걸까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지갑 잃어버리고 열쇠 잃어버리고 휴대폰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빨리 찾아야지요. 염려, 두려움, 원망, 불평, 이건 신호예요.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올 때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영화 소울서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행복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영화 코멘터리 한 줄 부탁드릴게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황신의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황진문 목사님, 박현설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